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왜 잘 왔냐면 지금 오신 곳은 술집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술집 가면 은혜가 없겠지. 장로님이 술집 가면 은혜가 없겠지. 잘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잘 온 거예요. 제가 아까 장로님의 또 기도에도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의 또 멘트에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장로님의 또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2시간 걸리잖아요.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준비 막 해서 와야 이제 시간 도착하는데 오다가 조금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속도를 약간 좀 밟고 막 오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차가 낄 수 없는데 끼어. 그 얄밉잖아. 근데 곧 끼어서는 안 되는데 확 끼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저 자식이 왜 여길 끼지? 이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욕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니 저 차가 왜 여기 끼지? 근데 그 다음에 문제야. 저건 경찰한테 한번 붙잡혀야 돼. 아 위험하게 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양양양 했을걸? 그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냥 거기서 그 정도로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 전에 막 근데 또 하더니 막 가버려. 차도 내 차 반만에 땅콩. 아 조그만 막 그러고 다녀. 근데 여기서 이제 뉴저지 끝나면서 이쪽 다리 건너올 브릿지 건너올 그 앞에 경찰한테 잡혀 있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저런 거 경찰한테 잡혀야 된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전혀 그거와는 상관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믿기는 아 주의 종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겠다. 네. 이게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함부로 말해서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읽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가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너희도 건너가라. 뭐 제자들의 주님이 건너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밤 사경이 언제냐? 사경이 사람이 죽고 사고 헤매는 게 사경 그게 아니야. 응? 그 사경이 아니라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언제 역사가 많습니까? 사경. 아니 뭐 그건 내가 학설은 모르겠지만 내 느낌상 사단의 역사가 되게 새벽에 많이 일어나.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근데 제가 왜 이 말 드냐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보세요.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데 어떤 아이가 갖고 왔던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가서 아유 예수님 이만한 사람 먹을 거 없어요. 가서 집에 가서 사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책임집니까? 야 뭐 먹을 거 없냐? 오병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님에게 기적을 바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 돌아가게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축사하시니까 여자 아이 빼놓고 5천 명이 많고도 남았대. 잠깐만. 이걸 지금 이걸 누가 본 거예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주니까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거기 못된 사람께 주니까 나눠주나 보다 그랬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배 타고 먼저 가. 그 가는 가운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로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고난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면 좋은데 당해요. 진짜 저도 살면서 아프지 않으면 좋은데 아파요. 저도 살면서 힘 안 들면 좋은데 힘든 일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목사인데 주 앞에 믿음을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외치는 목사인데 아이고 장로님 믿음 없어서 그래 왜 걱정하십니까? 사실 그 말하지만 목사인 저도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뭐요? 저 돼요. 그렇게 외치는 저도 마음을 때려따라 힘들고 두렵고 어려움을 만나면 공포가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겐 찾아와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인생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살아오면서 우는 일도 있었지만 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남 볼까 창피해서 몰라 우는 일도 있었어요. 남에게 말 못하지만 가슴 치면서 혼자 한숨을 푹푹 내신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래도 주의 은혜라고 해서 여기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에게 말하기 싫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난 말하기 싫죠. 그러나 말 안 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치 않았지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고 물결이 나나 파도가 넘실넘실하면서 작은 배에 쳐들어오니 다 배가 뒤집어질까봐 걱정근심하면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저 예수 믿는 목사인 저도 고난을 만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고난 만날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과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싫든 좋든 인생살이에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잘못 믿어서 고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말 앞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라도 가는 거잖아요. 잘못 믿건 잘 믿건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인생은 어려움을 만남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어려움 만났다. 세상 말로 그래 어떡하래 배째라. 무슨 배째 배째면 죽어요. 자 지금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죽을 지경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성도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지금 자식이 엉망이고 가정이 깨지고 지금 이런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럴 줄 알고 혼자 깜깜한 밤에 사경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더라고. 지금 내가 환난을 만났지만 내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주님은 내가 환난 맞는 거 알을까 모를까? 알겠지. 제자들이 풍랑 맞는 거 알까 모를까? 아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실까 모르실까? 알아. 나 절대 안 변해. 하는데 조금 이따 변할 거 주님이 알아. 페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 도망가자. 난 절대 주님을 위해는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야 까불지 마 임마. 너 잠시 믿으면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내 자신도 못 믿는 게 인생에 뭘 날 믿어요. 이 세상에 뭘 믿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웠을 때 주님은 모르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힘들지만 이 간경을 바라보는 주님도 힘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밤사경 아까 말했지만 새벽녘에 제자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어려움을 하고 그곳으로 찾아가셨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속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나에게 장소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님이 내 형편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내 절망 속에 내 한숨 속에 주님은 듣고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따라합시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다. 누구에게? 아이고 그래도 꿈은 크시네. 또 나한테 오길 바라네. 뭘 나에게 뭘 얼마나 잘했다고 나에게 오길 바래? 예? 그래도 다 사람은 나에게 오길 바라지. 이석이 없어서 오길 바라겠어? 예? 근데 제가 벌써 한 14년 되네요. 갑자기 한국에서 붕괴라다가 음식을 못 먹겠는 거야. 한 달 동안 붕괴에 다니면서 거의 굶으면서 붕괴를 했어. 아, 먹으면 자꾸 속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 있다. 그럼 한국에서 검사하고 들어갑시다. 이제 그래서 검사할까 하다가 너무 몸이 힘들으니까 아, 그냥 빨리 마치자마자 미국 들어가자. 그래서 미국 들어와서 그게 5월달에 한국 붕에 갔다가 5월 말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암이었잖아요. 위암, 쓸개, 갑상선 세 개가 암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지만 겁이 날까 안 날까? 아, 난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 죄송해요, 안 나서. 아, 진짜. 저는 그 암이라고 하는 소식 딱 들었을 때 딱 한 가지였어요. 어, 교회 어떡하지? 교회 한창 막 교회 저어가지고서 우리 교회 얼마나 이뻐요. 진짜 놓고 가지 가긴 너무 아깝잖아. 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어떤 놈에게 주고 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응? 무럭무럭 길이길이 주는 오신 날까지 내가 거기서 목회해야지. 근데 교회가 먼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렇게 교회 잘 져놓고 이게 내가 두 번째로는 마누라. 아니 젊은 마누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떻게 시집 가면 되겠지. 진짜 나를 생각한 게 순간적으로 교회와 가족과 성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제가 주님 어차피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치사하게 목사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죽게 하지 마시고 목사답게 기도하다가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멘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사실. 그게 사실 쉬운 좋다 그러면 이거 먹으러 다니고 좋다 이제 쫓아다니지 쫓아다니다 인생 다 끝나는 거야. 진짜 주 앞에 매달려 봤어요?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지? 진짜 저는 귀 딱 막고서 하나님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 그 이유가 뭐죠? 목사님? 그해 봄에 4월달에 우리 교회 뭘 사놨다고? 공동 묘지를 샀어 4월달에. 갑자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건사님 계시더니 우리도 교회 건축해서 그 교회 묘지 삽시다. 아, 본인들이 돈 뭐 몇만 불씩 구속해서 금방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교회 땅을 사가지고 가서 교회 묘지를. 묘지를 사고 왔는데 제가 암이야. 지금 목사 그만.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살려달라는 말 안 한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 나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장로님과 권사님들 마음 쓰셔서 교회 묘지 사두지. 나를 메토에 묻으려고. 이러고 묻으려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을. 그래서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했다니까. 왜? 묘지 사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묘지에 가본 거야. 내가 누울 자리가 어딘가. 어디가 그래도 목사님입니까? 우리 또 권사님 이런다. 목사님입니까? 가운데 누우셔야죠. 그래. 목사님 사는 쉬어지기가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가운데 누우셔야지요. 그래서 잘났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저는요 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아니라고는 소식 딱 듣고 그날부터 강대상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근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려고 그렇게 느낌이 오던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도 들려달리니까 고요하고 잠잠하고 개미 소리 하나 새끼 소리.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교회 와서 이럽니다. 여보 간밤에 기도했어? 기도했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 기도 안 했구만. 아니 이 사람은 기도했다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냐 이거야. 몰라 했는데도 안 들려.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 내내 매일 아침에 우리 사모가 물어봤고 그러다가 결혼 수술 받으러 한국으로 나갔잖아. 우리 성도님이 그래도 위암은 한국이 잘하니까 그때 만불을 또 돈을 해줘서 그거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국에 가서 순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거기서 다 했어요. 온몸 다 째가지고 수술해놓고 세 군데를 수술했으니까 호수가 여덟 개인가 돼 꽂은 게 찔리고 꽂은 게.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 혈압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는 거기 우리 딸 보고 좀 이렇게 렌즈 이렇게 사람들 휴게실 같은 데 가 좀 날 끌어다 달라 새벽에. 그 새벽에 거기에 앉았는데 한국에는 밖에 내다보면 십자가가 보이잖아. 빨간 게. 근데 어느 자그마한 십자가에서 빨간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주의적이 이렇게 아플고 힘들어 어려우는데 다른 때는 음성도 잘 들려주시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 소리 하나 안 들려주시고 삶은 산다. 죽음은 꽉 죽는다. 진실 병에 있다가는 그렇게 살, 뭘 소리를 들려줘야 내가, 이거 아직, 진짜 하나님 내가 울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한번 음성을 한번 안 열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게 들려준 음성이 이거야.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음성을 안 들려준 적이 없다. 네가 나의 음성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믿음 얘기하지만 뭐가 좋다면 그것보다도 그게 좋다 글로 쫓아가는 거야. 여보 그거 좀 사와봐. 어디 가니까 뭐 어때? 그거 좀 갖고 와봐. 저 진짜 회개한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외쳤던 목사도 막상 내가 죽을 병 걸리니까 누가 저 전부 다 거기 신경 썼지. 기도는 직접 기도는 하는 거야. 목사니까 체면상. 진짜 내 중심은 기도가 역사가 아니라 뭐 좋은 건 우선 날까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맞아. 주님이 그 새벽에 나에게 한 말이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너를 안 부른 적이 없다는 거야. 네가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을 뿐이지. 난 한 번도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야. 네가 날 쳐다보지 안, 네가 세상을 봤지 날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믿습니까? 저는 그게 제 목회 인생 두 번째 턴이 된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믿음의 뭐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가 힘들 걸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진짜야. 근데 주님은 내가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주님 와서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믿으러 갔는데 아이고 이것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주님이 그러지 않더라고. 지금 여기 2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해. 잠깐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유령을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 유령은 또 뭐야? 유령 봤어요. 이 사람 예수, 아 예수 봤으면 아 예수님이라죠. 왜 지금 이 말 안 하냐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믿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예수님 같아서 무섭다도 무서움이 없어져야지. 지금 성경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들도 집에 강아지 키우죠 혹시? 안 키우는 사람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저희 집에 저희 한국에 있는 딸이 키우다가 갖고 노아라고 하는 걸 아파트에서 못 키운다 그래서 갖다 둬서 우리가 키우는데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좀 좋아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제 차를 몰고 사택에 갑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집에 안 들고 가려고 그러면 사면 뛰어나와요. 여보. 아, 노아 때가 노아가 지금 난리가 났어. 노아 되고 또 어떻게 한대? 근데 안 지금 알죠 그랬잖아. 걔도 사소리 들어 주인인 줄 알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알아야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짐승도 차소리만 들어도 주인인 줄 알아서 엉엉치고 주나서 들어가면 내가 뭐 하겠어. 가자 뿌리기 하나 줄 때 주려고 그랬다가 야 네 집에 들어가 있어 노아에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거 하나 먹으려고 걔가 한국말을 아는지 영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가 집에 가만히 있어. 그 앞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내가 어쩌나 봐. 그러면 얘는 먹잇감 한번 쳐다보고 나를 한번 쳐다봐. 빨리 먹으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짐승도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어. 진짜 저와 사랑케 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십니까? 그 개는 먹이 하나도 주인이어서 먹어 하기 전 먹지 않고 있더라고. 왜 이 말하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27절 시작. 뭐요? 풍랑 속에 주님의 음성은 첫 번째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 다 알아, 너 다 알아. 내가 너 성질 모를 것 같아? 네가 간밤에 뭐냐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알아. 옛날에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부부싸움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격 가운데 있잖아요. 밤새도록 말이야 집사라는 사람이 막 고스톱 쳐가지고 말이야 와이사스까지 까매가지고 코 같은 얘기하고 있네. 근데 그날 간밤에 집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이 직장 동료도 고스톱 쳤대.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지 마누라니까 네가 찔렸지 목사님한테. 이 여자 집사님은 황당한 거야. 나는 그래. 왜 지금 이 말하냐면 나는 그 사람 그거 그 밤에 고소한지 몰라요. 물론 저도 말하니까 들통나는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뭐하는 주님이 왜 모르겠어. 그저께 사람하고 대판 붙은 거 왜 모르겠어. 있는 꽂아 없는 꽂아 다 부린 거 왜 모르겠냐고. 제가 만한 하나님은 꼬장 부릴 때 어이구 저걸 목사라고 저걸 장로라고. 우리 주님은 안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심하라. 근데 원어에 보니까 안심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고 용기를 내어라.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힘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그랬겠니? 너도 그런 일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겠니? 얼마나 괴로웠겠니? 제자들 그 밤에 두렵고 싶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렵다고도 이게 믿음의 사람 맞아 베드로 이럴 수 있어. 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풍랑 속의 주의 음성은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아주 인자스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안심하라. 누구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야지 여지껏 내가 사는데 뭘 책임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 그 주님은 지금 그 야밤에 무리를 거열어서라도 제자들이 우는 것 같이 오늘 내 삶의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나, 내 자녀들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건강 속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만아 안심해. 목회하는 거 힘들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네가 목회 28년 동안 너 혼자 했냐? 내가 해줬잖아. 믿습니까? 제가 뭐 한 거 돈 뽑아 해갖고도 그 일 줬어? 아니에요. 주님이 쳐주셨어요. 한글 성도는 뭐 배를 타고 빙계 타고 몰고 아니에요. 하여 보내주셨어요. 다 놓고 보니까 결국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와서 다 채워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28절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때 주여 잠깐만 아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 없어. 주님이 나라고 안심하라 그랬으면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이런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 진짜 당신이 주님이면 날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면 난 믿겠다는 거야. 야, 주님의 두 번째 음성. 27절 시작. 잠깐만. 음식 뭐예요? 주님의 음식 뭐예요? 그래! 와! 다른 게 아니야. 그래, 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한테 오는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나? 뭐요? 이거 봐,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 지금 베드로가 주 앞에 갔다 무리를 걸었잖아. 무리를 걸은 게 기적이죠. 성경 속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시간도 저와 사랑하게 한 믿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면 기적은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 물을 내가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왔더니 주님이 그 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겠지. 할렐루야.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아니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당신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는다고 하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 와. 28절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분명히 어디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9절 시작. 와!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뭐요? 그게 기적이잖아. 예수 빠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을까 못 갔을까? 못 걸었지. 예수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들이 환난과 풍파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안 좋은 거 바라보지 말고 잘 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안 좋은 거 바라보고 속상해? 그렇게 속상하고 싶어요? 응?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주님만 보면 기분이 좋은데 왜 주님 안 바라보고 자꾸만 옆에 사람 쳐다보고 짜증내고 아이고 왜 저렇게 생겼냐 그러고 냅둬 그렇게 생기고 지가 알아서 생긴 거니까 막 이러고 우리는 자, 잘 들어.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 이유 붙이지 말고 단서 붙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 나 장가 가야 되는데요. 내비도 그치? 장사하지는 않고 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는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이유 붙였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라니 그 말씀 붙잡고 네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갔더니 무리를 걸었던 같이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도 다른 것보다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승리하게 생겼나 실패하게 생겼나 쳐다보세요. 시작. 승리할 사람은 자세가 달라. 맞습니다. 미션 맞아 맞습니다. 이게 이래. 실패할 사람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붕사니까 붕해라고 하니까 붕해 가면 보여요. 은혜 받게 생겼나 시험 만들게 생겼나 보여. 어쩔 수 없어. 예.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내가 볼 때 전부 다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서서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 기적을 만났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났어요.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잘 됐어요. 이거 딱 그렇게 내가 한 게 기적이잖아. 믿습니까?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기적 속에 날마다 살아가 살다가 더 삐걱해. 뭐만 물어보면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구나.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하지. 어떻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다가 삐걱하지. 목사도 삐걱하는데. 예?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다 삐걱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금방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아니 30절에 어떻게 되나 봐. 30절 시작. 시작. 잠깐만 잘 걸어가다가 금방 걷어 금방 빠져버렸어. 그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야. 뭐 내가 천년만년 물을 걸 것 같아? 그러면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요? 무서워서가 아니야. 아까는 주를 바라보고 갔는데 바람을 봤대.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바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 눈이 흔들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말하지 바람은 불. 근데 바람을 봤다 헛것을 본 거야. 이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면 다시 빠지는 거야. 우리 죽은 한산 예수 만나고 예수 바라봐야 물을 걷든 산을 걷든 무엇을 걷든 빠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믿음 하면서 세상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세상 바라보니까 아유 교회 못 다니겠어. 뭘 못 다녀? 그럼 지옥 갈 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보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뭔 얘기래? 주님은 당신 마음 들어서 지금 데리고 있는 줄 알아? 네? 어떤 부인이 그랬대. 여보 나 왜 데리고 살아? 이뻐서 그러니까 남편이 착각도 자유구만. 내가 너 버리면 누가 데리고 갈 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더래. 똑같아. 여러 번 여기서 실패한 주님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같이면서 기적을 나타낼 때보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 주변에는 잘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았어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거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 지금 주님이 조금 아까 믿음이 있어 지금 믿음 떨어진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믿습니까? 조금 아까 걸었던 기적의 베드로가 순간 세상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 자식 나 끝까지 쳐다보라니까 꼭 이거는 아주 가다가 이것 때문에 아이 젬병이야. 주님이 그랬어요? 저는 놀라운 게요. 자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 이제 빠져가는 걸 제가 알아서 주여 잠깐만 빠져가면 지금 수용이지 왜 주님 보고 건드려달라고 그래. 구원자는 주님밖에? 자, 왜 이 말이면 베드로가 목수요 배사람이요. 뱃살 수용 좀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31절 시작. 예수께서 잠깐만 언제? 나 같으면 좀 내비둬. 물 좀 먹게. 물 한 두 번 꼭 들어가서 꼭 갖고 아유 내 죽겠어. 아유 예수 뭐 하셨게 이럴 때까지 나 내비둬.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얘기 떨어져 물에 빠져 들어가자마자 나도 그 알았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세 번째 풍랑 속의 음성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하지 말고 살아.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 아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아시긴 잘 아시잖아. 대학 교수같이, 신학교 교수같이. 응? 맞아요. 의인은 세상 것 바라보고 바람 보고 사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음성은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 아, 이 사람아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잠깐만, 아무쪼록 우리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안심하라 했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세상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만난 풍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풍랑에서 헤어나기를 축원하면서 결론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 그 배에 누가 타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저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의 삶에도 주님이 제 배에 올라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아까 그 풍랑과 험한 바람은 다 없어졌어. 아무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죽으나 사나 누구만 붙잡고 살자. 그래도 이런다. 그래도 주 목사님 그런 말 하지만 돈 붙잡아야 돼요. 아, 돈 붙잡으세요. 붙잡으려면. 근데 저는 돈보다도 주님 먼저 붙잡으세요. 믿습니까? 기도합니다.